지난 1월 20일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의료진 여러분들께서 준 전시의 비상 상황 근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최일선에 헌신하시는 모습,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환자 수 급증하는 급증 현상이 수도권도 이제 이게 올 수가 있는지, 언제쯤까지 이런 상황이 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. 그 사람들에게 면역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접촉이 되면 전파될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전에 뭐 새로 들어왔던 바이러스들의 경험 이런 거 비춰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이제 정인구의 40%까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전인구 40%까지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뭐 최악은 연말까지도 생각하고 대비를. 최악은 연말까지도.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이렇게 회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까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, 이런 생각을.